여기서 이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거 역시 꾹 누르게 되면, 버그 버그. 네, 지금 방금 보셨죠? 뭐 좀, 아직은 어설픈 게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온다. 최근 아이폰 14 프로를 리뷰하고 나서도 계속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다이나믹 아일랜드 동작하는 게 좀 신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지원을 하는지, 어디까지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이나믹 아일랜드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기능을 공개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있다 보니 많은 곳에 적용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애플에서 만든 앱이나 OS 내에서 동작하는 기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가장 크게 사용되는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디 사용되었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재생. 음악은 제가 유튜브 뮤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악을 이렇게 재생을 하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위로 하면 이런 식으로 위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터치하면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고, 네, 내려오고, 옆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이렇게 옆으로 들어가지고, 이쪽에서도 이렇게 좀 재밌죠. 이거 이렇게 여기서 놓으면, 네, 이렇게 하면 꺼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여기에서 이런 모양들이 다 나와요. 음악이 재생되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꾹 누르게 되면 위쪽에서 이런 정보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일시정지도 할 수 있고 재생도 할 수 있고, 위로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 재밌는 게 이렇게 제스처를 딱 이렇게 세게 취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딱 치고 가는 게 딱 나옵니다. 이제 제가 이쪽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시계가 약간 둥실거립니다.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위로만 가는데, 제가 옆으로 이렇게 하면 시계 치는 거 보이죠? 반대로 제가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 와이파이를 치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통화했을 때도 이제 여기가 사용이 됩니다. 제 통화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통화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더 위로 하면 이렇게 작아지고, 소리가 날 때마다 여기서 음파가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면 다시 이렇게 커지고, 위로 보내면 이렇게 되고, 이것도 역시 똑같이 옆으로 딱 당기면, 예, 옆에 치는 거. 약간 재미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평소 모습은, 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알량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도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뭐 예를 들어서 판교역을 간다 라고 했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이동하는 걸로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경로가 나오잖아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얘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누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이거 역시 꾹 누르게 되면 버그 버그. 네, 지금 방금 보셨죠? 뭐 좀 아직은 어설픈 게 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온다 라고 볼 수 있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이렇게 내비게이션으로도, 네, 활용할 수 있다. 약간 HUD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다음은 잠금 해제. 잠금 해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페이스 아이디로 제가 이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올리면, 네, 이렇게 방금 모양 봤죠? 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리면,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알림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알림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찾아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어팟 연결할 때도, 네, 이게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제 귀에 이렇게 꽂으면 여기 위에, 네,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다시 에어팟을 연결했을 때 뭐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꾹 누르면, 오, 네, 얼마큼 남았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위로 올리고 이렇게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다음은 페이스 아이디. 페이스 아이디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고, 제 얼굴을 이제 인식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머, 타이머에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분 남았다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위로 던지면 여기에서 남은 시간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 꾹 누르고 있으면 위에 요약해서 나오게 되고, 다시 이제 터치하면 큰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된 정보를 볼 수 있을 때 네, 그때마다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다이나믹 아일랜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진동이랑 벨소리 전환할 때 이 옆에를 이렇게 벨소리로 옮기면 네,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뭐 눌렀을 때는 뭐 딱히 뭐 동작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평소에 알약 누를 때도 이렇게 반응하네요. 꾹 누르면 네, 느낌이 옵니다. 진동이. 그 다음은 이제 충전 모션인데, 지금 여기에 충전기가 없어서 충전 모션은 제가 영상으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충전할 때마다 그 충전 표시가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표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성 메모할 때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이제 표기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음성 메모를 하잖아요. 이때 위로 던지면 네, 이렇게 제가 말하는 음파도 여기 기록이 되고 얼마나 녹음을 하고 있는지도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이걸 꾹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 다시 누르게 되면 이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에어플레이 기능을 사용할 때도 이제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에어플레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제 거실에 애플 TV가 있으니까 거실로 한번 이렇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실로 보내봤고 재생을 누르고 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애플 TV에서 재생된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이걸 꾹 누르게 되면 오, 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에어플레이에서도 이렇게 표기가 되다 보니까 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화면 녹화할 때 화면 녹화를 하게 되면 3, 2, 1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것도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 원래 상단에 표기가 되긴 했었는데 뭐 가운데 이렇게 이쁘게 나오니까 오히려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쉐어플레이 할 때도 상단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초대가 됐고 쉐어플레이를 어떻게 같이 볼지 네, 그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괜찮네요. 이거 말고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표기되는 게 조금 더 있긴 한데, 국내에서 이제 아직은 도입이 안 된 애플페이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자동차 열쇠를 사용할 때 그런 식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당장 테스트를 해보지 못하니까 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때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그 다이나믹 아일랜드 활용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나 다른 서드파티 앱에서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있나 싶어가지고 좀 찾아봤는데 네, 출시한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앱에서 음악 같은 거 컨트롤 할 때 그 지금 재생 중 있잖아요,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앱이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재생되는 건 여기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표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iOS 16.1 라이브 액티비티 API가 본격적으로 활용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앱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표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만약에 다른 앱들에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 아이폰을 더욱더 재미있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괜히 기대를 해보게 되네요. 그럼 여기까지 다이나믹 아일랜드 관련해서 진행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